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도서관에 자꾸 나타나요. 예, 양재 도서관에 두 차례 나타났는데 조사 좀 보실까요? 예, 저렇게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떠세요? 자연스러우신가요? 다소 연출의 느낌이 뭐 있으신. 연출이지. 예? 연출이지. 보나 마나 한 거지. 100% 아니 저걸 왜 보여줘요? 그럼 누가 찍은 건데 저거? 그러니까. 예? 인사이트에 올라왔던데. 누가 배포를 하고 있냐고요. 예. 그건 운동화가 딱 보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 그건 뭐 한동훈 위원장도 이미 정치인이 됐고 주변에서 조언하는 그룹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잊혀지면 안 되니 가끔 한 장의 사진이라도 저렇게 내보내야 된다라는 식의 그렇지만 누가 하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연출이라고 봐요. 연출이다. 100% 연출이죠. 돈좀 있잖아요. 집좀 살잖아요. 그럼 저기 한국 도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 정도 좋은 책들은 직접 사서 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세요. 굳이 공공도서관에 오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집에 책을 많이 갖고 있을 때한 5천 권씩 갖고 있던 이제 거대 장서를 제가 갖고 있던 사람인데 웬만하면 책은 다 사서 봅니다. 영화는 웬만하면 다 개봉관에 가서 보고요. 우리나라 문화진흥을 위해서 도서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애쓰는 정치인 예, 사서 보세요. 사서 보시고 정치인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글, 말, 그림이 있거든요. 글로 쓰는 것이 가장 책임을 지게 되고 그다음에 정리가 된 겁니다. 정치 메시지는 정리돼서 담론의 형태, 글로 형태로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은 말로써 요약해서 하는 거고요. 그림으로 내는 것은 이미지 정치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다시 하실 거면은 책 사들고 집에 가가지고 빨간 펜, 노란 펜 써서 줄쳐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다섯 줄로 줄여가지고 SNS에 글로 써서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은 SNS 안 하잖아요. 안 해요. 페이스북도 안 하잖아요. 그럼 개인 입장문 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입장문 나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것도 유력 정치인이고 대표급 인사인데 직접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그 SNS 그 중에서도 가장 친근하게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인데 그걸 안 한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정치인 자질이 없는 거지. 정치인 자질이 없다. 페이스북도 그리고 안 하는 한동훈. 정치를 하려고 하는 태도가 안 된 거죠. 자세가. 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아니, 당연히 소통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본인 가서 막 셀카 찍고 좋아하던데 그건 그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창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아, 그거 안 되죠. 정치인은 일방적이잖아요. 옛날에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다면서요. 검찰발리사 알아서 내보내줬다면서요. 거기서 피드백 소통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기 그림에다 댓글 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손에는 역병의 바다.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의 코믹스 커넥션. 그 다음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뭐예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에 등문하신 분들한테 두 권의 책을 외울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외워라.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 외우시면 대한민국 발전합니다. 하여간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것은 등장이 임박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전당대회에 출격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봐야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해봐야 안 된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한동훈 조용히 사라져라. 지금 급하게 나올 일이 아니고요. 정치 그렇게 만만히 보시고 우습게 알고 이렇게 막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조용히 사라져 계시다가 내공을 좀 쌓으시고 좀 학습도 하시고 반성도 좀 하시고 그래도 내가 나와서 할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나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오고 싶다. 혹시 수도권에 재보궐선거 생기면 거기 그때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심판받고 나오세요. 심판받고 나와라.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검증받고 그리고 나서 도전을 해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찍고 할 일이 아니다. 아, 그렇죠. 잊혀지기 싫다는 식으로 자꾸
그 누가 찍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진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소통, 그러니까 유통을 시키는 네. 이런 방식은 큰 지도자의 방식은 아니죠. 네. 다음에 근데 차기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누가 될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마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친윤이 되지 않을까요? 친윤? 네.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유승민. 그중에 가장 가까우신 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요? 지금 이 나와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비윤.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닌 사람일 수 있죠. 낙점한 누군가가 다시 출격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누가 울릉도에 도착했길래 저 현장 화면이 계속 나오나 하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일행이 울릉도에 도착을 해서 아마도 잠시 후인가요? 독도를 입도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독도 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진영 부원장님? 뭐 저는 뭐 메시지를 내고 가세요. 글로 10자 써서 가지고 네. 대일본 정책이라든가 네. 한일 관계 문제라든가 메시지를 네. 내고 가셨어야죠. 가서 발표한다는 것 같은데. 뭐 가서 발표하시면 그럼 네. 좀 그나마 다행이고 네. 조국 장관님 아니죠 조국 대표께도 제가 좀 비판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네. 이분도 그림 너무 내세요. 그림 너무 많이 내시는 스타일. 그림을 너무 많이 내. 그림. 예, 네. 그래서 글을 보고서 형식으로 예. 수필 말고 예. 그렇게 해서 국가 정책이라든가 담론을 좀 자주 써 주실 것을 충분히 그런 실력이 되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많이 안 읽었어요. 조만대장경이라고. 네? 조만대장경 안 읽어보셨어? 네. 조로남불 뭐 이거 다 아는데 유독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만 잘 모르시네. 네. 글 많이 썼어요. 네, 글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글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말랑말랑하고 예쁘고 재밌어. 딱딱하게 써요. 저는 명사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보면 네. 명사의 연속이잖아요. 네. 정치는 명사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자면 네. 좀 얄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얄팍하다고 보세요? 왜 이 시점에 네. 오늘의 그 독도를 갈까요? 그 나인 사태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건 좀 얄팍한 거죠, 사실은. 독도 의 문제만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독도 가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네. 지금 이제 나인 사태 때문에 대일본 그 일단 그 대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 그것을 활용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독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얄팍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나인 사태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입장을 내고 정부를 압박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독도를 우리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이 주로 잘 안 찾는 이유가 네. 거기가 이 독도 문제가 국제적인 그 외교 문제를 비화되는 것을 우리나라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는 게 우리 영유권이 방어되는 건데 자꾸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 그 외교 문제가 돼서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여건이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주요 지도자 특히 대통령 되시는 분이 독도 안 가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빼고는 안 갔어요 다.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저희 작가 제작진에 따르면 조국 대표의 그 독도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사태는 그 다음에 터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은 비단 이게 네이버 라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닙니다. 최근에 뭐 일본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우리 뭐 군장병들이 이용하는 국방부에서 만들어낸 자료도 거기도 이제 독도를 일본으로 얘기했다가 문제가 좀 됐고 지도 문제 또 터졌었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한 한일 관계가 뭐냐. 사실 초반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반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오염수로 채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뭔가 한일 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뭐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특히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도 변화된 게 없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은 늘 담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담론을 우리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이데올로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밝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뭐 여야를 마찬가지고 네. 담론을 이야기 안 하는 담론의 상실의 시대가 됐어요. 그림 내기. 그다음에 개별 정책을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민생지원금 요거 하나로 돌파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다시 기본소득 이야기 본인이 생각하는 담론이면 그거 꺼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회적 논쟁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의 개혁 방안이에요. 그런 것들 꺼내야 되고 조국 그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독도를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뭐 정치인 이미지라든가 이벤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데 담론, 개별 정책, 그림 종합적으로 같이 가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뭐 제가 의미 있는 비판이나 조언도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우리 박진영 부원장 같은 분을 공천을 주셔야지. 네. 왜 공천을 안 주셔갖고 낙선을 주는 게 어디서요? 낙선, 본인이 잘해야 되는 낙선 거사를 만들어갖고 말입니다 이거. 네. 개혁신당도 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 제가... 유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말이야. 우리 김철근 실장님 얼마나 고생하셨는데.